지금이야! 이럴 수가! 멈춰라! 시간이 멈췄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내 시계! 뭐야! 저 타이탄 녀석들 또 왔잖아! 박사! 이 귀찮은 녀석! 비겁하게 도망만 다니냐? 어? 파티맨! 너희들 시간을 더 벌어야 할 것 아니야? 쟤 왜 저래? 우리가 잘못한 거야. 터치맨, 정말 말고 이거나 받아라! 이 녀석이 진짜 우리 끝장일 거지! 까불더니 잘 됐네! 뭐야? 누가 감히 내 무기를 망가져버렸어! 저 역겨운 녀석이 또! 헤헤, 내 산성 맛이 어떠냐? 저 녀석이 감히 내 물건을 망가뜨려! 죽어라! 얘들아, 일어나! 우리가 나설 때가 됐다! 내가 저 좀비 녀석들을 다 없애버릴게! 그래, 그래! 네가 다 해라! 엄청 화났나 보군! 어? 이 빛은 또 뭐야? 안녕, 꼬마 친구! 나랑 같이 놀아볼까? 예! 네 상대는 나다! 체급을 맞춰야 하지 않겠어? 난 배역 플레이를 사랑하거든! 나랑 결판을 내보자고! 덩치가 산만한 놈이 배역 플레이는 무슨! 그렇게 뒤에 빠져서 내 펀치를 피할 수 있겠나? 으 아주 박살을 내지 마! 그건 또 뭐야? 그만해라, 카운터! 내 친구를 괴롭히게 둘 순 없지! 우와! 성공! 못 잡겠지? 유후! 어? 뭐야? 파스맨이 꼬마야! 넌 내 상대가 안 된다고 했잖아! 내 능력이 좋냐? 잘 가라! 너 이 녀석! 파스맨 팔을! 빨리 시계탑으로 들어가! 돌클락맨, 이대로 죽으면 안 돼! 시간 에너지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 내 힘으론 역부족이야! 이럴 수가... 부상이 너무 큰가 봐... 이대로 절대 포기할 순 없지! 내가 해보겠네! 모두 물러서! 시작한다! 좋아! 돌클락맨에게 집중해야 돼! 시계탑의 힘을 끌어올렸어! 이 힘을 전달해줘야 돼! 시계탑이여, 돌클락맨에게 힘을! 제발! 제가 도와줄게요, 대장! 나도 힘을 보태게! 나도 작은 힘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거의 다 됐어! 느껴져! 제발 조금만! 조금만 더! 이럴 수가!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모두 다 쓰러졌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이런! 시계탑이 붕괴되려고 하고 있어! 내가 꼭 막아야 돼! 다시 한번 힘을 써야겠군! 이럴 수가! 방장하지 않으면 곧 무너지고 말 거야! 내 남은 힘을 단 이 시계탑을 구해야만 해! 시간 에너지의 힘! 이야! 후! 다행이군! 오! 안 돼! 대장! 이게 대체! 모두들 왜 다 쓰러져 있는 거야? 누가 제발 나한테 말 좀 해줘! 제발! 어? 잠깐만! 내 옷이! 내 모습이 달라졌잖아? 내 힘도 변화한 건가? 뭐 타이탄들 별것도 아니구만! 벌써 두 녀석을 다 해주었어! 잘했어, 카운터! 저 녀석이 내 친구들을 죽여버리겠다! 아니, 아니, 우리 여기 더 있으면 안 돼! 우선 가자! 안녕? 오랜만이야, 친구들! 내가 왔어! 날 알아보겠나? 이번엔 클락맨이네! 누구든 상관없어! 다 없애버릴 테니까! 이번엔 나도 돕도록 하지! 내 능력을 잊었나 보지? 나는 시간을 지배하는 클락맨이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무슨 일인가? 날 여기로 부른 이유는? 그것의 좌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가까이 가야 해요. 그리고 나서
이걸 심으세요. 좋아, 자리에 있어. 그렇게 하지. 풀렸군. 타클맨 때문에 시간이 멈춰버렸어. 엔지니어 토일렛이 한 말이 사실이었군. 잠깐만!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해줘야지! 이야! 와우! 내 무기가 다시 생겼어! 정말 고마워, 타클맨! 저 녀석 갑자기 어딜 가는 거지? 이럴 수가! 진짜 타클맨이야! 나한테도 이런 날이 오다니! 휴, 그래! 알람맨, 넌 할 수 있어! 저기, 타클맨! 어? 이건 알람 소리? 안녕, 나야, 알람맨! 내가 보이니? 그래, 안녕! 근데 여긴 무슨 일이야? 난 이 돔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 알아! 그래서 내가 널 도와주려고 온 거야! 내가 돔 안으로 들어가서 미사일을 멈춰볼게. 그래, 해보자. 꼭 성공시키겠어. 어? 시계 소리? 알람맨,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아휴, 또 저 포즈네. 그래, 다 잘 될 거야. 좋아, 이제 진짜 돔 가까이로 가보자. 후, 이 안에 미사일이 있다 이거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고. 알람맨 저 녀석 괜찮을까? 모두 모였나? 박사, 당신이 그녀의 장치를 파괴한 건 정말 현명했어요. 그래서 알파의 주인인 마스터는 그녀를 구하기 위해 나타나지 않았지. 제로나인 요원은 어디에 있는 거야? 그가 알파의 마스터를 조사한다고 하지 않았나? 제로나인 요원은 돌아오지 않았다. 제 생각에는 기술적으로 우주여행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적이 우주에서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커맨더, 죄송합니다만 연합군과 임시 휴전을 맺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가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나는 수지의 말에 동의해. 그게 대체 무슨 뜻이야? 연합군보다 더 큰 물고기가 있어, 윌리엄. 그 물고기는 엄청나게 강하지. 우리 모두 잡아먹히기 전에 휴전을 선언해야 해. 휴전이라고? 내 아들을 죽인 사람들과 함께 말이야! 알았습니다. 됐어요. 최종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커맨더라는 걸 모두들 명심해야만 합니다. 커맨더가 휴전이라고 하면 휴전인 겁니다. 알았죠, 윌리엄? 물론, 내가 감히 커맨더의 결정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뱃서리와 같은 운명을 겪지 않을 거야. 또 뱃사니 얘기를! 우리는 같은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커맨더는 단 한 명뿐이야. 말 조심하도록. 이제 되돌릴 수 없다. 평화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야. 나는 지미를 만나야겠어. 자, 이제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무슨 일인가? 커맨더. 이번이 우리가 서로 만나는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결과에 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대비하고 있다. 당연히 그는 처음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4시간도 안 남았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타이탄 클랑맨이 다시 시간을 멈추기 전에 말이죠. 내가 이 전쟁을 끝내겠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타이탄 클랑맨에 대해 수집한 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멈추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24시간마다 3번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는 이미 자신의 힘을 2번 사용했습니다. 이제 핵미사일이 발사되면 다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앞으로 24시간 동안은 시간을 멈출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지맨이 행동하기엔 충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멈추는 것에 영향을 받는 범위가 1000km라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예, 뭐 아주 미치는 범위가 넓지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가 지구 전체를 멈출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스트로 비행선이 준비되었나? 아, 그럼요. 아스트로 비행선에 초강력한 힘은 줄 수 없었지만 초스피드 능력은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주 잘 만들었군. 아, 한 가지만요, 커맨더. 타이탄 클랑맨과의 싸움을 최대한 피하라고 제안해드려도 될까요? 우리는 단지 그를 제자리에 묶어두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시간을 멈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나를 멈출 수는 없다. 나는 커맨더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이 나를 더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가 대장 클랑맨처럼 미래를 볼 수 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단 10초일지라도 정말 큰일인 것이죠. 나는 내 직감을 믿는다. 괜찮아. 그래, 별일 없. 뭐야? 당장 지워버려. 알았어. 자, 내 모니터를 보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아무에게도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기억을 지울 수도 있겠지만 뭐, 그래 됐어. 이게 뭐지? 됐어! 신경쓰지마! 이동해! 알았어! 갈게! 어! 저게 뭐야? 폭탄이 쓸만하군! 한 방에 다 처리했잖아! 거기 숨어있는 너도 죽여! 친구들이 왔네! 야, 스테이크! 우리 임무는 싸우는 게 아니야! 기억 안 나? 어! 맞아! 헤이! 핫소스! 아,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별로야. 왜 그가 우리한테 빅벤을 파괴하라고 명령한 걸까? 글쎄, 그는 제게 이 시계탑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를 말해주었습니다. 사실은... TV우먼. 안녕하세요 여러분. POV 엘리트 카메라맨입니다. 맞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저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미안하지만 스포일러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TV우먼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이상하네.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장 늦게 도착하고 말이야. 그럼 산책하다 말고 중간에 오라는 거야? 우리 왔다고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돼. 무슨 소식이 있어? 7개의 다른 차원을 거쳐 그리고 드디어 너희 모두를 만났군. 루프를 통한 시간여행은 더 이상 없어. 그가 돌아올 예정이지. 그리고 이번에는 당신이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관여할 수 없을 거야. 그 행동을 멈춰요! 우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착한 사람이 나쁜 짓을 하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그만한 이유? 도대체 그 빌어먹을 이유라는 게 뭔데? 당신은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미안하지만 내가 그 이유를 당신한테 설명할 의무는 없을 것 같군. 하지만 장담하건대 우리가 한 일과 앞으로 할 일은 모두
우리 친구들의 미래를 위한 것이지. 단순하게 얘기해서 당신은 우리가 멈추는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당신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군. 내가 여기에 온 건 당신들을 설득하기 위해 온 게 아닌데 말이지. 나는 당신들을 없애버리기 위해 여기에 온 거야. 재미있군. 나는 모든 시계의 힘의 원천인데 감히 니들이 나한테 맞선다고요? 다들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 당신들은 이곳에 어울리지 않아. 이 세계관에 속할 수 없어. 오늘은 이만하고 가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잘 알 거야. 자, 이거 누가 마스터에게 보고할래? 난 안 할래! 난 맛있는 식사를 하러 갈 거거든! 나도 같이 가! 내가 핫소스 뿌려줄게! 드디어 친구를 만났군! 반가워! 우리는 할 이야기가 많아! 그래, 혼란스러운 거 다 이해! 나는 너의 친구 돌클랑맨이야! 미래에서 온 돌클랑맨이라고 할 수 있지! 빨리 할 말 하도록 하지! 이렇게 온 게 처음이 아니니까 말이야. 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현재 스키비디 돌렛의 리더는 네가 생각하는 돌렛이 아니야. 돌렛들의 리더는 바로 보라색 마녀야. 이제 곧 그녀가 우리의 기지를 공격해올 거야. 모두가 떠나고 대장 글랑맨만 남지. 그리고 그는 실제로 알파를 물리치는데 성공하게 돼. 그러나 그녀는 손에 있는 스파이크 볼을 이용해 순간이동하여 탈출하지. 너도 알다시피 너에게 오기 전에 먼저 글라구먼에게 갔었어. 그녀에게 그 순간 타임건을 사용하라고 했지. 그리고 글라구먼 전에는 버프 글랑맨에게 부탁을 했었지. 그 보라색 스파이크볼을 파괴하라고 말이야. 그리고 버프 글랑맨 전에는 이때가 이 일이 일어난 첫 번째 시점인데 그때는 내가 나의 마지막 힘을 사용했지. 나 자신을 희생했어. 첫 번째 시도는 내 친구들 모두를 희생시켰어. 단지 나 자신을 살리려고 말이야. 두 번째 시도는 더욱더 처참히 실패했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말이야. 세 번째 시도는 터무니없이 방해받아 실패했어. 흰색 정장을 입은 엘리트 클랑맨과 말하는 돌렛들로 인해 말이야. 내 평생 본 적이 없는 것들이었어. 내가 더 시도해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실패를 반복하는 고리에 갇히는 게 두려워. 결국에는 한계에 도달하고 말 거야. 하지만 난 네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 대장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기 전에 너는 그 사람을 죽여야만 해.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 나는 절대 그런 짓을 할 수 없다고! 그 여자가 탈출하면 마지막 클랑맨까지 찾아서 모두 해치려들 거야. 우리 요원들을 모두 제거한 후 그녀는 멈추지 않고 나머지 모두를 파괴시켜 클랑 종족을 전멸시키려 하겠지. 하지만 네가 그녀의 눈앞에서 리더를 죽인다면 그녀는 큰 장애물을 해치웠다는 생각에 안심하고 우리의 일을 잠시 잊을 거야. 그녀의 마음속에 우리를 잠시 밀어두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 그 시간 동안 우리는 타이탄 클랑맨을 완전히 부활시키는 거야. 이 모든 게 타이탄 클랑맨 때문이라고? 우리에겐 타스맨도 있고 타카맨도 있잖아. 꼭 우리 대장 클랑맨을 죽일 필요까지는 없는 거 아니야? 그녀에게는 카운터 타이탄이 있어. 그것은 다른 모든 타이탄들을 다 없애버릴 거야. 내가 봤어. 우리는 꼭 타이탄 클랑맨을 되찾아야 해. 설령 그게 우리의 리더인 대장 클랑맨을 희생해야 한다고 해도 말이야. 아니, 나는 어떤 이유가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없어. 나는 대장을 존경해. 그래, 네가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이 일을 다른 요원에게 시킬 수도 있었지만 너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지. 그건 바로 대장의 능력 때문이야. 바로 10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있는 거지. 하지만 너는 유일하게 이 시간 에너지를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 네 팔에 있는 시계를 누르기만 하면 끝인 거지. 돌렛을 상대로는 거의 쓸모없는 능력이긴 하지만 이번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어. 시간 에너지를 차단한 것은 일시적이지만 이를 치르기는 충분한 시간일 거야. 안 한다고! 몇 번을 말해야 해! 나는 대장 클랑맨을 죽일 수 없어! 나는 절대로 안 할 거라고! 미안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너에게 더 이상
동의를 구할 시간이 없어.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장소에서 너는 옳은 일을 할 거야. 시계를 차단해!